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어느 분이 제가 요즘은 어떻게 사십니까? 그랬더니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대로 살아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외워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전 세계에 존재하는 언어의 수 7,353개. 그 중에 단 한 줄의 성경도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1,500여 개. 복음은 선교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 더 강력하게 전해집니다. 여기 아마존의 소수민족 100여 명의 인구가 전부인 바나와 부족을 위해 20년 동안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만들어 온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마존 도시에서도 배를 타고 3, 4일을 더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전체 인구 100여 명의 바나와 부족 마을. 강명관 선교사는 1998년 이곳에 소수민족을 위한 성경 번역이라는 소명을 가지고 파송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로지 100여 명만 사용하고 있는 바나와 부족의 언어를 익히고 그들을 위한 성경을 만들기 위해 긴 여정이 시작된 것이죠. 나마리아. 아와. 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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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말이야 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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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진해. 것들 뭐 나무 뭐 개미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가르침에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데 사랑 용서 믿음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정말 참 그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매일 해가 뜨면 일어나 사냥과 낚시를 하고 해가 지면 잠을 자는 일상을 지내온 바나와 부족에게 그들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새로운 통로가 되었습니다. 20여 년의 긴 작업 끝에 바나와 부족만의 성경이 완성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대로 연약하고 약하고 미련한 자를 쓰신다는 그 말씀대로 아,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보다 큰 일을 해야 되고 큰 성취를 해야 한다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며 진행한 사역이었습니다. 바나와 부족만을 위한 그림 성경은 남미에서 활동하던 다른 외국인 선교사들의 요청에 의해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100명을 위해 20년이 걸려 만들어진 성경이 이제 100만 명이 넘는 다른 남미 나라들의 복음 전파를 위해 더 크게 쓰임받게 된 것이죠. 팬데믹 기간에 코로나로 인해 1년 이상을 바나와에 가지 못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1년간 봉쇄 후에 다시 찾아간 바나와 마을은 참 많이 궁금하고 걱정도 됐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근데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말로 번역된 이야기 성경책을 읽으며 예쁘게 색칠하고 자신의 성경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명관 선교사에게
코로나 시대를 거치며 새로운 사역이 시작됩니다. 어려워진 경제 상황으로 조국을 떠나 아마존까지 흘러들어온 베네수엘라 난민들을 위한 희망의 학교 사역입니다. 일자리를 못 찾고 먹을 것이 없어 길거리 노숙까지 해야 하는 난민들이었습니다. 특히 학교도 갈 수 없고 길 위에 무기력하게 버려지다시피 한 난민들의 아이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명관 선교사는 이런 난민들의 아이들을 모아 일주일에 한 번 빵과 달걀을 나누어주며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상황이 너무 힘들어 브라질까지 왔지만 코로나로 인해 이곳에도 일자리가 없어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참 소망과 참 희망을 주기 위해 희망의 학교를 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삶의 의욕마저 잃고 무표정했던 아이들이 희망의 학교를 통해 웃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걱정해야 하는 아이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배우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7살 어린이부터 60세 이상 할머니들도 다 같이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희망의 학교가 하나의 징검다리가 돼서 현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희망과 미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넘어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Yo creo un jardín bien bonito. El jardín era de Edén. Edén, en el jardín de Edén había un río. Dios es bueno, maravilloso, por eso todos tenemos que creer en Dios. Gracias, Señor, y también por el Señor Pedro que los ha ayudado a leer la Biblia. Chao. Besos. 누군가에게는 먹기 싫어 버려지는 빵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공부하기 싫어 빼먹는 성경 공부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맛있는 양식이 되고 미래의 희망을 꿈꾸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강명관 선교사는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가장 열렬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것이라는 꿈이죠. 특별히 희망의 학교를 시작하면서 다른 지역에도 요청이 있어서 제2, 제3의 희망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 희망의 학교를 통해서 이들이 낯선 이 땅, 이민자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계속해서 아마존의 다른 많은 인디언들과 강변 마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 선교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들이 지금은 암담한 순간을 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이 꿈꾸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이들의 소중한 꿈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낮은 자리에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 섬기는 우리의 작은 마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가장 큰 우병이어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희 선교부에서 사실 우리 교인들이 낸 헌금으로 저희가 매달 300불씩 혹은 250불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물론 강명관 선교사는 저희 교회도 자주 왔지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고는 아, 강명관 선교사는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구나, 또 다른 선교사님은 이렇게 사역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좀 넣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만든 선교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의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을 경험한 제자들, 그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는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는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거의 배우지 못했던 베드로와 너무나도 많이 배웠던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수많은 제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지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핵심되는 것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그 두 가지가 그들이 전하였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나오면 좋은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나오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을 갖기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온다고도 하시지만 만약에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헛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이들이 믿지 않은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고 자신들도 죽었다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에 있었던 정신세계, 그들이 갖고 있었던 철학사상이 이원론이었기 때문에 영은 깨끗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 이원론적인 사고가 너무나도 수천 년 동안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그때 그리스라고 하는 그 문화가 깨끗한 문화도 아니에요. 어떻게 나같이 살았던 사람이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던 내 육체가 어떻게 부활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반대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내 몸은 부활하지 않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내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내 육체는 그냥 이 땅에서 썩어지는 걸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음란의 문제가 있었는지 고린도 전서에 그 얘기가 언급된 것입니다. 왜 부활신앙이 중요할까요? 부활신앙은 오늘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가 죽은 다음의 삶을 연결하는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셔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그 부활하심과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아직도 그 시대에 많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는데 좀 보세요. 그냥 예수님의 나이로 그냥 얘기할게요. AD 33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해요. 맞죠?
원래는 뭐 4년 앞상기다 이렇게 했는데 간단하게 그때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그부터 한 30년이 지난 후에요. 그 63년이라고 쳐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때 30대, 40대였다고 한다면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나이는 60대, 70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본 사람들이 60대, 70대까지 살아계셨으면 그들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제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기독교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초기 힘은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제자들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났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제자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도 죽어도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섭게 나가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요? 나도 부활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를 고린도 교회가 부정하기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고린도 교인들 중에 내가 부활한다라는 사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교인들 가운데는 내 육체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게 되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도 흔들리게 됩니다. 13절 보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만일이라고 하는 건 가정법이죠. 13절은 우리가 영어 기초 영문법 배우면 거의 나오는 얘기예요. 만일 내게 날개가 있다면 날아갔을 텐데. 내가 날개가 있으면 새처럼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날 수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13절은 이런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수도 없이 살아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객관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객관적인 사실을 내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그것을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주관적인 신앙으로 받아들여질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은 진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으로 믿을 때에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그냥 사자와 호랑이와 곰의 밥이 되면서 어떻게 그들이 죽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 안에 부활신앙이 주관적인 신앙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만 성경은 죽음을 분리 혹은 두려움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는 건 잠자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는 죽는 것을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잠잤다가 다시 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눈을 감았는데 잠들었다가 다시 일어난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믿음의 어르신들은 자녀들에게, 주변에 있는 교우들에게,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수고는 모두 헛되다라고, 아무런 소용도 없다, 우리가 죽어도 하늘나라는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표시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지옥과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나라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 용서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죽습니까?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 때문에 죽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셨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이 죄 용서받은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심판이 없다면, 지옥이 없다면, 구원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루고 앉아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로마서 5장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죽은 것으로 끝이 난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게 뭡니까? 누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저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데 다시 살아나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죽었다고 한다면 그도 죄인의 한 사람으로 죽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지고 우리 죄로 죽으신 거지, 예수님의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을을 우울롭다 말씀하시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주관적 신앙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활신앙을 경험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들을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엔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고 세계관이 바뀌게 되었고 실제로 그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교인들은 이 땅에 있는 가치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삶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굳이 경건하게 살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경건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을 더 높은 가치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사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높은 곳에 가치를 두면 이 땅에 가치를 둔 사람들보다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또 만일이라는 가정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바라보는 것이 오로지 우리의 육체로 사는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 사람이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꿈꾸며 사는 사람들 남들처럼 즐기지도 못하고 주일날 성가대하고 찬양팀하고 또 교회가 주일마다 성경 그 헌금박원이도 돌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 인생 얼마나 불쌍해요.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지옥이 없다면.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은 이유는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영원토록 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부활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더 이상 윤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삶을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들이 도덕성이 확 떨어졌습니다. 인간의 가치 추구라고 하는 것이 너무 다 떨어지고 말았어.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그 가치를 교회는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그 가치 기준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더 이상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 선교사 파송이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모집한다고 선교단체가 애쓰고 노력해도 더 이상 선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선교사로 누가 나가냐면 60대, 70대가 나갑니다. 더 이상 그런 곳에 가치를 두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느껴진 것입니다. 선교사로 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교비로 지출하는 것도 대폭 줄고 말았습니다. 관심이 없는데 왜 선교비를 보내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이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본 강명관 선교사 제 신학교 동기입니다. 같이 선교사 파송 연구회 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연구했던 분입니다. 진짜 바나와저 우리 교회에서 두 번 갔는데요 정말 전 세계에 1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언어를 만들어주고 성경을 만들어주는 일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나와서 베네수엘라 난민을 섬기는데 아까 그 희망의 학교 있잖아요. 저거 한 학교 운영하는 거 저거 뭐 많지 않죠. 사람들 뭐 2, 30명 모이는데 저거 운영하는데 얼마 드는 줄 아세요? 300불. 교사 한 사람 한 달 월급 주는 건 100불.
그리고 거기 있는 모이는 사람들에게 우유 주고 빵 주고 하는데 들어가는 거 한 달에 200불. 그런데 그 300불이 없어서 저 학교가 운영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한 학교 만들었더니만 도해달라고 하는데 그거 하려면 또 300불 필요해. 또 300불 필요해. 선교사한테 후원하는 거 그거 나눠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선교사들이 그렇게 사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들어가는 거 엄청나게 많아요. 자기 축복을 위해서 브라질에 가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씻지도 않기 때문에 냄새들은 얼마나 난다고요. 먹는 거 우리가 먹는 것처럼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돈을 아껴서 보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게 운영되어지는 거예요. LA에 꽤 맛이 괜찮다라고 잘 된다라고 하는 냉면집이 하나 있는데 이 사장님이 아주 짠돌이에요. 조무원분들에게 못되게 구는 건 아니에요. 제대로 페이를 다해요. 그리고 그 잘 되는 곳이기 때문에 팁도 많이 들어와서 종업원들이 들어오면 잘 안 나가는 진짜 괜찮은 곳이에요. 그런데 뭐 하나 아껴 써라 그 물컵 두 개 썼다는 건 난리가 나는 곳이에요. 물건 아껴라 막 하고 종업원들한테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종업원들이 일하는 시간에 농땡이 친 꼴을 못 봐요. 돈은 많이 되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종업원들한테 따뜻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문제는 이 종업원 눈에 참 별로인 그 사장이 기독교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줘요. 팁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종업원들에게 그 이상 돈을 안 써요.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모였다면 이 사장님을 욕을 해요. 그런데 이 사장님의 사장님 되시기 전에 뭐 하셨냐면 목사님이셨어요. 들으시기에도 별로이시죠. 그런데 이 사장님이 때때마다 돈을 좀 벌면 물건을 가득 싣고 멕시코로 들어갑니다. 멕시코에 선교하고 선교사들 돕고 하니까 종업원들이 더 꼴비기 싫은 거예요. 더 꼴비기 싫죠. 그죠? 꼴비기 싫어요, 그거. 근데 어느 날 이 사장님이 제일 꼴비기 싫어하는 한 종업원 한 명한테 요번에 같이 갈 사람이 없으니까 좀 같이 가자. 아, 나 예수 안 믿는데. 아, 물건만 좀 나눠주면 돼. 그리고 이 친구가 처음으로 멕시코를 사장님하고 같이 내려갔어요. 내려간 다음에 이 종업원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멕시코 어떻게 산다 어쩐다 얘기만 들었지만 막상 이 사장님이 내려가서 물건을 퍼오는 곳에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러고 살지? 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세상에 이 천국이라고 불리는 미국 바로 밑에 운전하고 한 시간만 더 내려가면 되는 곳에 어떻게 이런 곳이 있지? 그러자 그들을 위하여 본인에게 돈 안 쓰고 애쓰고 종업원들한테 쥐어짜면서 돈을 버는 그 사장의 모습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장님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먹을 거 다 먹고 자기 놀 거 다 놀고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남는 것으로 저들을 도울 수가 없구나. 그리고 그 종업원이 그 한 번의 짧은 여행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고 이 내용을 아는 이유는 제 친구 교회에서 그 종업원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내 삶의 흔적입니다. 내가 추구하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에 그것들이 이 땅에 나중에 죽을 때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을 추구하면서 살면 내 삶 주변에는 내가 죽으면 갈고 가지 못할 썩어질 것들로 채워질 것이고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의 삶은 영원한 부활을 꿈꾸는 사모하는 천국 백성일 것입니다. 순간적인 즐거움과 그것에 늘 넘어가서 그 즐거움만을 쫓아서 사는 사람의 삶은 헛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영원한 삶은 영원한 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시간이 있어요, 시간. 제가 어려운 분들 쥐어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이가 드시면 돈 쓸 데도 별로 없으시잖아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고 계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 못 만나면 어떡할까요? 그거 두렵지 않으세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부활을 소망하는 삶이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있으면서도 맨날 나중에 가지고 가지도 못할 썩을 것에 애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우리들이기에 더 높은 가치에 우리의 눈을 집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말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생각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나라에서 같이 만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드린 예물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재정이 온전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꽃헌금 드리는 분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남상현 집사님, 남정자 권사님, 우리 남정자 권사님 빨리 얼굴이 돌아오셔야 될 텐데 눈도 잘 떠지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정동화 집사님, 정경 집사님, 이동일 주의자매, 그리고 준혁이, 우리 화영이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라이언과 닉, 그리고 태우 태석이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석현 집사님 결정해야 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지혜가 이석현 집사님에게, 이성희 집사님에게 흘러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창대 이제 멀리 떠나가는데 하나님 그곳에 만남의 축복을 은혜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상옥 장로님, 이정성 권사님 삶의 여정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셨길 기도합니다. 은퇴 후의 삶이 교회를 향하여 온전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 분이 꿈꾸는 것 어떨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브라이언에게, 우리 키미에게, 우리 제리 젠슨에게, 소영자매에게 흘러가기를 기도드리고, 우리 케이티, 그리고 우리 써니 가운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님께 속했네. 승리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이 점점 더 나이가 들수록 연약해지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 우리의 육체가 완전한 몸이 돼서 그 주님을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삶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이 자꾸 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호성 권사님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홀로 거동하기가 어려우셔서 멀리 아들과 딸이 있는 곳으로 떠나시는 홍성지 사모님 가운데도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기 때문에 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어르신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암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중풍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같이 애찬을 오랜만에 나눕니다. 준비하고 지원하고 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모여서 코이노니아 주의 친교를 나눌 때 한 몸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그 만나는 영원한 나라 몸의 부활을 기대하며 고대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멀리 흩어져서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